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2주간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항상 이제 해외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교회로 돌아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최한 목사님도 그러시고 예전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교회 떠나 있으면 우리 교회가 너무 그립다고 어디 가서 예배를 해봐도 막 난다긴다 하는 예배팀 예배를 딱 해봐도 본인들 교회 예배팀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제가 진짜 어이없다. 뭐 저런 이 빨은 거짓말이요. 그러들 목사님들이 저렇게 공수표 같이 난리냐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저희 우리 지영 집사님과 예배팀이 인도하시는 우리 금요 철야, 금요 돌파 기도회 영상 보고 또 우리 장로님 말씀 나누시는 또 주일 예배 영상 보고 하면서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정말 아, 그 목사님들이 하던 말들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너무 이 우리 가족들로 돌아오는 게 너무 그리웠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 타고 교회 오는데 옆에 앉아서 우리 전수사 사모가 저한테 아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냐고 무슨 교회 빠돌이 같다고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정도로 여러분들 너무 그리웠고 또 우리 예배팀 예배 너무 그리웠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서 기쁘기도 했지만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 예배 때 너무 우리 예배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내년에는 우리가 아이압을 능가하는 하프앤볼 스타일로 또 금요 돌파 기도회도 함께 하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영상으로 보다 깜짝 놀란 게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더 너무 목사님 같으시는 모습으로 설교를 하셔가지고 제자리가 굉장히 위태하다. 옛날 우리 누구였죠? 그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계의 목회자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대거 출동할 걸 알고 온누리 교회에서 뭘 준비했었냐면 온누리 교회 모든 부사역자님들 앞으로 쫙 나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같아 보이는 분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가갖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가방도 들어드리고 이렇게 이제 이 자리로 안내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교회 개최 하고였죠. 그래서 이제 저랑 그때 장로님이랑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랑 같이 거기를 이제 참석하러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쪼가리에 이게 가방 메고 가고 우리 장로님은 그 이제 흰머리를 휘날리면서 딱그 장로님 가방 있잖아요. 그걸 들고 이게 딱 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님들 쫙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을 이게 모시고 가는데 목사라는 말을 안 하시지 않고 그대로 함께 이게 안내 들어가시고 저는 뒤에서 이제 가방 모지 같이 이렇게 따라갔던 날들도 생각이 나면서 우리 또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이 역사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로님 같 아니 목사님 같은 장로님의 또 귀한 메시지도 미국에서 잘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이들에게 메시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어떤 특별한 한 날, 주일 아침, 금요일 저녁, 이러한 어떤 모이는 시간에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매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모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제 2000년 전에 어린아이로 오신 그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매 순간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축제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성탄절 시즌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매주, 매일, 매 순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라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일주일간 이제 LA 지역에 이제 머물고 또 3일간 이제 아이압에 가서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제가 기도했던 것은 2023년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또 가정을 향해서 주님께서 방향성 또 음성 또 여러 가지 확증을 주시기를 저희가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제 아침 7시 비행기였기 때문에
이 그냥 우리 밤을 꼴딱 새 버리자. 그래 가지고 그날 이제 오전에 기도실 갔다가 이제 성상아 선교사님 부부와 잠시 이제 식사하면서 시간 보내고 다시 이제 오후 4시에 기도실로 돌아가서 그날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냥 12시간 주구장창 기도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쓱 한번 돌아봤는데 그날 기도실에 제일 오래 있었던 건 우리 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하는데 저희는 거기서 졸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또 이렇게 시간을 12시간 동안 보내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좋은 분들을 통해서 또 예언의 확증들을 주시고 또 만남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아이압을 굳이 일정 가운데 이게 집어넣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꿈 때문에 제가 이제 꿈 속에서 아이압 기도실에 있는데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제 팔을 꽉 붙잡고 내 스터디 룸으로 가자, 내 서재로 가자, 우리 내 사무실로 가자, 내가 거기서 너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라는 이제 꿈을 꾸고 이제 꿈을 확 깨면서 이제 첫 번째로 섭섭했던 건 아니 비밀까지 말씀해 주시고 꿈을 깨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굳이 비밀을 말씀해 주겠다 하고서는 꿈을 깨우셨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야겠다, 아이압을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겠다라는 감동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일라이자 초이라고 이제 굉장히 어린 청년 사역자인데 지금 이제 한국인으로서 이제 아이압의 굉장히 탑 리더십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마이클 빌크 목사님 이제 곁에서 함께 이렇게 섬기며 사역하는 친구가 저랑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친구여서 전화를 했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진상짓인 걸 내가 이미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하고 문자해서 최한 목사님 기도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나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진상짓인지 알고 있지만 내가 그대와의 이 친분 때문에 이런 예언적인 꿈을 꿨기 때문에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너에게 좀 요청을 하고 싶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 항상 만나니까 혹시 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 한국 목회자 부부를 잠시라도 만나서 그 비밀이 도대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좀 해줘봐라. 그리고서 이제 묵묵부답이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최한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꿈 얘기를 했더니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이메일을 써주셨어요. 마이클 비클 목사님에게. 근데 이메일도 묵묵부답이었고 그래서 그냥 뭐 이 꿈속에 나타난 마이클 비클은 성령님이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실에서 말씀하시려나 보다. 그리고서는 이제 새벽 일찍 이제 아이압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새벽 이제 일라이자 초이 선교사님에게 문자가 와서 저녁 6시에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만나주신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비클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고 오는, 그리고 또 마이클 비클 목사님에게 그래서 제가 대놓고 말했어요. 꿈에서 말씀하시려는 비밀이 도대체 뭡니까? 비밀을 전수해 주십시오. 비밀을 전수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해 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 말씀드릴까요? 안 알려드리죠. 왜냐하면 이제 송구 영신날 멋지게 빠밤 하고 이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또 갖게 됐고 또 이제 성상아 선교사님이 아이압에 그런 이제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언 사역을 이게 예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상한 선교사님이 대신 이제 예약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에 따라 그 예언 사역 이제 담당자로 이제 예약이 된 그 사역자분이 이제 성상한 선교사님 모르셨는데 이제 에드 하켄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은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통역을 또 섬겼었던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 사역을 하시고 예약한 날짜에 오시더니 야 내일 오전에 와라. 내가 이 성숙한 예언 사역자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함께 예언해 주겠다. 하고서는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오셔서 세 분이서 저희들을 이제 예언으로 섬겨 주셨는데 45분을 예언해 주셨어요. 녹음 파일이 45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언제 다 받아 적나나 이제 그 걱정이 막 될 정도로. 근데 이제 예언 사역이 마무리되고 방에서 나오니까 이제 성상아 선교사님이 기도실에 계셨죠. 근데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에드 하켄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이제 데니얼이라는 이제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예언해 주셨는데 된 예언자를 모시고 오셨냐고. 나는 이제 뭐 모르니까 예 뭐 그러셨어요 했더니 저분은 에드 하켓이 데려가지 않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예언 사역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으신 분이다 하면서 해주셨는데 저희 예언도 한 45분 중에 한 25분은 그분 혼자 예언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해주시는데 하나하나가 그 전날 밤부터 기도를 하셨대요. 저희 두 부부 이름을 놓고. 근데 이제 예언해 주시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정말 확증받고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맛배기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 이 맛배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얼마나 이 예언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았냐.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날 전날 밤에 기도하면서 받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저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저와 이제 수아 사모가 저희 부부가 어떤 집을 사러 돌아다니더라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집을 둘이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제 새 집으로 들어가는. 근데 그 집의 가격이 $100,000 something이었대요. 그건 뭐냐면 억대라는 거예요. 억대 이제 이 집을 이제 들어가는 꿈을 꿨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게 뭐 교회 건물인지 니네 진짜 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예언을 듣는 순간 저랑 저희 부부는 딱 알았죠. 아, 이거 교회 건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시구나.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송도가 저희가 조금 이 정도 크기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크기가 보증금이 1억이에요. 뭐 1억, 뭐 8천만 원, 6천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4천 명이 모이든 3천 명이 모이든 1천 명이 모이든 어차피 5병 이후로 먹일 수 없는 그러한 송도의 건물들을 이제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좀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도전을 하시는 그러한 예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다시 부동산들을 이제 돌아다니고 또 이제 장로님도 함께 가서 보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건데 이 우리의 지금 현재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로 우리의 이 예배 처소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나타나지 않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아이압에 가서 기도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셨던 이 시즌 내가 너희의 또 너의 개인의 그리고 너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믿음을 시험해보겠다라는 음성을 계속 하나님이 그 기도실 안에서도 끊임없이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겠다. 너희들의 가정을 테스트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재정을 테스트하겠다. 내가 너희들 교회를 테스트하겠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 과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도 뭡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하나님께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감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험의 때에, 이 타작마당의 때에, 추수의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시험, 여러분들의 삶의 테스트, 여러분들의 삶의 시련과 고난, 아픔이 있을 때에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아이압 이제 기도실에 앉아 있으면서 믿음의 테스트에 관한 네 가지의 감동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고 또 제가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감동을 주신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로 좀 선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서 be brave, 용감하라,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밥소르기 목사님을 이제 아이압에 가서 첫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밥소르기 목사님 우리가 온라인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막 10일 금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해보시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었죠. 그래서 밥소르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일상적인 이제 뭐 근황 물어보는 대화가 마무리되고 이제 요즘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너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마디 이제 밥소르기 목사님도 지금 또 열흘 금식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날 이제 4일 차에 저희를 만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음성이 더 안 나오신다고 이제 노트패드에 써가면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첫 번째 쓰셨던 두 단어가 뭐냐면 be brave였어요. 용감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시즌 여러분들의 상받는 시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상급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상급을 얻게 하는 것이 뭐냐?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용감함, 담대함을 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이 담대함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10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군지 아직도 모릅니다.
어떤 이 신학자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편지가 누구에게 갔는지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 아마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일 거다. 아니면 대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근데 대부분 로마인 거를 이제 거의 다 동의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빛을 받았다는 건 예수를 영접한 거죠. 이게 이제 큰 도시에 있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원래 유대교에 입문해 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을 겪은 사람들에게 준 편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는 뭘까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였다라는 걸 너희들이 이제 믿게 되지 않았느냐? 빛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빛을 받은 후에 아마도 이제 로마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시대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집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너희들이, 유대인이었던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난의 시험을 시간을 겪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견뎌내지 않았냐, 그걸 기억해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걸 기억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무슨 말일까요? 또 다른 시험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서의 편지는 뭐냐면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때 당시 편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근데 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 나 유대교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돈도 잃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빛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네 처음에 예수 믿고 싸움을 이겨내지 않았냐? 이 싸움도 니네 이길 수 있다. 이 싸움도 니네는 통과할 수 있다. 담대하라 라는 편지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자는 결국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즌에 분명히 하나님이 테스트를 허락하실 거예요. 시험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이 시험을 이겨낼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땅에서의 상급과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시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즌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밥소르기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내용, Be brave, 용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을 담대하게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약 신약 통틀어서 명령이 뭘까요? 예배하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사랑하라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용서하라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명령형으로 가장 많이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수백 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형태, 뭐 do not be afraid, 뭐 겁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다고,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그 모든 걸 총합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처음에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은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용감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결국 언제 주실까요, 그 명령을?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아무 평안한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생뚱맞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명령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면 담대하라, 이 담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담대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항상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해야 될 때, 아니면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와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후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때, 그때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담대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의 테스트를 주셨을 때, 아 그냥 안주하고 싶다,
아 그냥 여기서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 내가 이 씨름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담대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면 또 격려가 되고 아 하나님 앞에 좀 이 담대함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45분에 예언을 하면서 그 댄이라고 하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그 도사와 같은 할렐루야 그 이 사역자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와 저희를 향해서 예언해 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또 이제 저로 묘사됐는데 이제 제가 제 이 몸 크기에는 너무너무 맞지 않는 엄청난 큰 의자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의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지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씨름에 그 시간에 빅 체어라고 해서 빅 체어, 큰 의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의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하고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빅 체어라는 건 뭐냐 이 커다란 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즌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꾸게 되는 꿈 여러분들이 품게 되는 비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게 되는 소망과 열정이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추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루기 원하시는 지상 대명령 부흥 다음 세대의 추수 이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꿈이 너무 작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미국 여행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크기의 꿈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부의 크기의 꿈을 꾸시면 안 돼요. 내 꿈의 크기가 만약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에 국한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의 꿈, 여러분들의 부부의 꿈,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꿈,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꿈이 반드시 큰 의자,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기 이루시기 원하시는 대한민국과 열방의 대추수에 연결되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만약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큰 부흥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첫 번째 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꾸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의자 정도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온전히 정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때에 반드시 마지막 때 이루기 원하시는 부흥과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에 정렬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가 빅체어, 큰 의자, 이 마지막 때의 부흥까지 성장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를 빅 체어 이것이 이 두 번째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큰 의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큰 의자 이 마지막 때 대추수에 연결되어 있는 이 아버지의 꿈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부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교회에 받아 누리시는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었어요. 인사이드 아웃. 무엇이냐? 내면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담대함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하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면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시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강력하게 다루실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중보기도할 때도 인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내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 일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아이앱 기도실, 이 기도의 집 운동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엔진이고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클 비클 목사님과 앉아서 대화를 할 때 본인의 그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praying 기도를 하는데 with music 음악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근데 from intimacy 그러나 그 기도가 친밀함에서부터 나오는 기도 그리고 for harvest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대추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친밀함 안에서 터져나오는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는 음악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아이앞 기도의 집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이 시즌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져야지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과 담대함은 오직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대함과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성장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담대함이 전혀 성장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내 안에 결여되어 있는데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 잘할 수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과 담대함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그냥 감정적인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확신은 시험과 테스트가 왔을 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의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품어야 되는 믿음과 담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22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넘어가는 이때에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삶에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자문하시고 성령님께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들이 진정한 담대함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승리하셨고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 내가 그것을 정말 경험하여 알고 있고 그러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담대함인 거예요. 결국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온전히 알고 있는 자, 그 지식이 있는 자, 그 경험이 있는 자가 바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 또 특별히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봄의 시간이 없는 믿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이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확신, 그것은 아마도 감정의 영역에 머물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승리하신, 아까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아는 자가 담대할 수 있다 했는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이 주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단 네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여기서 믿음의 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한 단어로 묘사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창시자라는 단어도 있고 주인이라는 단어 뜻이 되기도 하고 통치자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왕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기에서 승리한 챔피언이다, 1등한 승자다라는 뜻도 돼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왕, 우리의 믿음의 통치자, 우리 믿음의 승리자, 우리 믿음을 창시하신 자, 처음 시작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믿음의 승리자이시고 믿음의 왕이시고 전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을 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내가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은 뭡니까? 어떤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산이 옮겨질 거야, 골리앗이 쓰러질 거야, 이런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사 너 자기를 버리신 것을 그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육신을 가지고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산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기적과 놀라운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 병이 치유될 것을 난 믿습니다. 내 재정이 돌파될 것을 난 믿습니다. 산이 옮겨질 것을 난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인사이드 아웃인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 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 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사이드 아웃하는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이 시즌에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내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시험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우리에게 큰 의자에 앉게 하시겠다고 한 거, 빅체어에 앉게 하시겠다고 한 거, 그럼 그 의자에 걸맞는 크기로 우리가 성장하고 그 의자를 이렇게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30년에 걸릴 일을 3년 만에 하시기도 하고 3년이 걸릴 일을 3개월 만에 하시기도 하는 하느님이시지만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 안에서 아유 그 큰 의자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하실 수 있지 뭐 하나님 한 방에 해결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대추수의 나의 꿈을 정렬시키는 것,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도 뭐였습니까? 자신의 시대에 위대한 부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대에 내가 내 의자를 차지했으니 이 정도면 족합니다. 내 다음 세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던 게 뭐예요? 그 아들의 꿈은 큰 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의자에만 앉아있었고 그것을 만족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즌에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뿜어야 되는 꿈은 뭐냐? 나의 인생에 다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시길, 꿈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꿈들을 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큰 의자에 앉는 자예요. 또한 그러한 자에게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이고 참아내는 거예요. 견디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누가복음 18장 8절에 과부, 원한을 풀어야 되는 과부가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이야기 나누는 그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결국 믿음을 뭐라고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그 여인의 삶,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기다림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재판장이긴 선하신 아버지에게로,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에게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다림은 뭐냐? 바로 이 출산의 때에 있는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의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낳겠다 하고 멈춰버리는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를 출산해내겠다라는 믿음 가운데 그걸 기다리는 거죠.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유 뭐 이게 막 졸면서 그냥 기도하다 졸다 하면서 아유 언젠가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때면 되겠지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이 아이를 출산해내겠다라는 여인의 기다림, 그리고 나의 원한을 풀어줄 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기다림, 그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상급을 받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원한이 풀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아이가 출산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27편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말해. 근데 이 믿는 자들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건 뭐야?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게 될 걸 확실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기 때문에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또 한번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담대함에 기다림이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1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여기서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결국 담대한 자는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담대한 자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한 자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이 주어지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 네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자들은 상급을 받는다 있습니다. 그 상급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담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빅 체어,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꿈과 믿음의 씨름이 예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큰 의자를 채울 수 있는 믿음, 담대함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믿음으로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들의 깊은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사랑,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친밀함으로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친밀함 안에서 예수님에게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원안에 있는 과부가 재판장에 계속 나아갔던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씨름을 감내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